양프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재욱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지금도 많은 분들이 왜 제가 정신세계라고 하냐고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뭐 초반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신세계를 오마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 리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나 양재욱 원장이나 둘 다 워낙 영화를 좋아하고, 맞아. 아무래도 정신건강의학과다 보니까 좀 더 캐릭터들에 몰입해서 볼 수 있고 그 인물 간의 관계 같은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오늘 이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웹소설과 웹툰 기반으로 해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자체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을 했죠. 키스 식스 센스. 홍예술들이 나 무시하지.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넋놓고 있다가 이딴 걸 만드는 거지. 주님 앞에서도 오이를 가져가는 찬디. 나 근데 찬님이 저 콘티 영상 박살낼 거 어떻게 할 거야. 나 미래를 보잖아. 여자 주인공 홍예술은 되게 재밌게 풀었어요. 누군가의 신체에 본인의 입술이 닿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미래를 읽을 수 있다라는.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타인의 신체에 입술이 닿으면 난 진짜 미래를 본다. 그래서 이 홍예술이라는 캐릭터는 키스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트를 하고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고 키스를 어느 순간 할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좋은 미래가 안 나오는 거죠. 계속 이 미래는 안 좋은 걸로 예측이 되니까 계속해서 홍예술이 반복한 대사가 이거는 결과가 정해져 있던 미래일까? 내가 만든 미래일까? 그쵸.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고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고. 차미노와의 관계에서는 반대로 일어나죠. 우연히 신체 접촉을 한 다음에 그 사람과의 핑크핀 미래를 봤단 말이에요. 하필 본 장면이 둘이 뜨밤을 보내는 장면을 차민우, 은계상 씨가 역할을 하셨는데, 이 차 팀장은 홍예술과는 또 정반대죠. 육감은 없는 대신에 오감이 지나치게 발달하. 대학교 팀플 수준으로 일할 거면 학비들을 내고 다녀요. 네? 자기 팀장!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홍예술 대리. 홍 대리. 홍 대리. 언제부터 향수 썼지? 저 향수 안 쓰는데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감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고 감각이 뛰어나다는 게 사실은 뇌로 따지면 각성되어 있다는 건데, 이 홍예술이라는 캐릭터는 오감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각성제를 엄청나게 먹는 거거든요. 잠을 못 자는 환경이기 때문에 먹는 것처럼 나오지만 각성제를 계속 먹고 있다는 건 감각을 계속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후천적으로 이제 어쨌든 끌어올리려는 사람하고 선천적으로 이게 너무 올라가 있어서 피곤한 사람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원작에서는 둘이 맞은편에 집에 사는데 옆집에서 홍예술이 혼자 꿍 시렁거린 소리까지 다 들린단 말이에요. 회사에 있을 때 마찬가지일 거고 그 온갖 소리들이 들리는 데 있어서 항상 괴로움을 느끼고, 특히나 촉각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키스를 한다는 거는 차민호에게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아픈 거구나. 근데 유일하게 안 아픈 게 홍예술과 키스를 한 다음. 홍예술이 차민호와 키스를 한 다음에 기억을 못하는 거 똑같이 차민호 또한 처음으로 누군가와 키스를 하고 안 아픈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끌리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홍예술이 동생한테 얘기했나? 지금까지 자기가 봤던 미래 중에 좋은 미래는 한 번도 없었는데, 맞아. 이게 정말 하룻밤 불장난인지 아니면 연인 사이로 가는 건지. 근데 그때 차민호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미래면 하자, 오늘이라도 하자. 사실은 둘의 역학관계는 클리셰가 많아요. 일 잘하고 이렇게 강박적이고 떼떼거리는 상사 남자. 홍예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 초년생 때부터 싫어하지만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관계 자체는 사실은 신선하진 않은데, 예, 설정 자체가 장치들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해서 둘이 사랑에 빠질 수 있겠구나, 저렇게 서로 좀 보듬어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좀 흥미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육감이 발달한 여자 주인공과 오감이 지나치게 발달한 남자 주인공 사이의 관계라고 설정을 해놨지만 그 안에서 남녀 관계로 일어나는 일들은 충분히 연애를 하는 혹은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좋은 장치 설정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작가님이 좀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현실에서 충분히 연인들끼리 할 수 있는 생각을 초능력 같은 걸 끌고 왔지만, 그쵸?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충분히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도 해봤던 생각이고. 이 작가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미래를 안다는 거는 축복일까 저주일까. 근데 대부분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대부분 그걸 갖고 싶어 하죠.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미래를 과연 다 알아버렸을 때 어떻게 될까?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네. 많은 사람들은 그걸 꿈꾼단 말이에요. 바라고 원하고
알고 싶어 하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람을 좀 불행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홍예술이라는 캐릭터를 좀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우리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혹은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 이런 것들을 저는 제일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연애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느끼는 어떤 긴장도 있고 약간 불안도 있고 그걸 가지고 연애라는 걸 쭉 밀고 나가는 그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미래를 알았을 때 과연 그게 재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재미는 없죠. 진짜로 어떤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연애를 하는 건데 이 사람과의 어떤 결과값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안정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많이 알고 싶어하는 건데 그거를 홍예술이라는 캐릭터는 한 번도 못 가져본 거죠. 모든 결과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결국은 나는 이 사람과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안 상대방 마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할까 이 사랑이 변치 않을까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경우 되게 많은데 홍예술이라는 캐릭터가 이전 남자친구 이필효 감독과의 관계에서 이필효 감독과 키스를 한 이후에 미래가 보였는데 그 감독 옆에 다른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미래를 본 순간부터 끊임없이 의심하고 집착하고 해서 딱 결국은 관계가 망가지거든요. 이필효가 맡은 캐릭터도 사실은 또 여성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 번만 만나보자.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돌아왔어. 아니 보고 싶었어. 워낙에 홍예술이 미래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거라는 식으로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확히 이유를 모르고 튕겨져 나간 거죠. 끊임없는 이제 의심과 불신. 넌 결국에 딴 여자한테 갈 거잖아가 이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거의 남자 입장에서는 의부증 여친이죠, 진짜 그 정도면. 감독이었고 충분히 바쁜 환경인 걸 알고 있는데 자기 전화 안 받는다고 근처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는 느낌처럼 약간 연출했는데. 그 정도면 우리 환자예요, 진짜. 또 하나는. 이 드라마나 웹툰에는 나오지 않은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라는 그런 미래를 만약에 봤다 치면 정말로 막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예의나 최소한의 긴장조차도 없이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너 내 옆에 있을 거잖아라는 그런 방식으로 또 관계를 망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미래를 안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좋은 미래건 나쁜 미래건 안다는 것 자체는 저주에 가까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홍예술이라는 캐릭터가 차민우라는 캐릭터한테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술 먹고 뽀뽀를 했다고 내가 기억을 못한 적이 있었나? 동생한테 물어봐요. 동생이 아니 언니 다 기억하잖아. 처음으로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지만 예측할 수 없었을 때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그렇죠.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던 것 같아요. 홍예술은 여기서 계속해서 각성제를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차민우 캐릭터는 계속해서 안정제를 엄청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오감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민우의 성격이면 사실 천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좀 예민하다 이런 분들은 섬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일도 잘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도 좋고 내가 많은 내 주변 환경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되게 좋은 성향이 있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그게 지나치게 예민하신 분들은 정신과를 찾으시는 게 맞고요. 정신과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제 계통의 약을 많이 쓴다. 그래서 약물에 오히려 멍청해진다거나 몽롱해진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약에 중독이 되는 약들은 정신과에서는 사실은 가장 보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독이 되는 경우에 결국에 또 저희가 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민한 분들 그중에서도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정신과에 가셔서 선생님하고 얘기하시면서 용량을 조절해 가시면서 드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저도 되게 예민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민한 사람들이 반드시 좀 하셔야 되는 거는 셀프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이게 누구라도 이렇게 좀 흥분할 만한 혹은 화가 날 만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내가 나의 예민함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나 혼자 크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거를 항상 매 순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좀 조심하신다고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예민함을 섬세함이나 세심함 뭐 이런 걸로 좀 발전을 시키시면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술 조심하세요. 예민하신 분들이 각성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커피를 먹는 거랑 반대로 각성돼 있기 때문에 알코올로 이걸 깔아앉히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에 의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술 먹으면 오히려 편해지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술 중독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제작인 드라마 키스 식스센스 함께 네네. 얘기를 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홍예술을 두고 차민우와 이필효 삼각관계가 빌드업 되면서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심히 궁금하게 만드는 과정이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드라마가 조연분들이 연기 정말 잘해요. 아, 네. 거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겪는 빌런들 다 등장하고요. 네. 예, 특히 그 CD인가 그 아저씨. 저는 예, 연기 잘하시던데? 정말 배기 싫은 거 보니까 연기 정말 잘하시는 거죠. 저희가 사실 보면서 웹소설 원작 작가분이 광고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가? 만약에 아니라면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하고 요걸 쓰셨나 보다. 그 안에 관계 같은 걸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야근한다라는 것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 투자를 해요. 그걸 네. 보여주기 위해서 광고 이렇게 힘들다. 광고회사 안에서 오피스의 모습은 정말 잘 담아낸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매주 2회씩 공개되고 있고요. 저희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8화까지 아마 공개가 될 거라고 합니다. 회차가 지날수록 더 달달해지고 아마도 둘이서 키스를 하면서 서로 굉장히 치유가 되겠죠. 안 아플 수 있는 걸 계속해서 경험하려고 할 거고 네. 키스를 하고 나서도 뭔가 미래가 계속해서 궁금할 수 있는 홍예술 입장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대하시면서 키스 식스센스 디즈니 플러스에서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